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BGF 리테일 준비를 하셨는데 일단 편의점 업계 전반에 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세븐 아이 홀딩스가 편의점 사업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어저께 메타가 급락을 하고 아마존이 급락을 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미 진행이 됐구나. 뭐 지금 다 완화되는데도 국가도 몇곳 있다고 어제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를 조심스럽게 거의 끝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게다 반영이 됐다. 지금 아마존닷컴의 추세는 2019년 더 가서는 2016년부터 이어오던 그 대세 상승이 지금 끝나고 있거든요. 아마존 닷컴이 네 대표적으로 그 아마존 닷컴이 아무리 오프라인을 침공한다고 해도 지금 온라인 태생이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그 감안을 해셔야될것 같고 그리고 그 반면에 예를 들어 그 뉴욕의 굉장히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백화점인 메이시스는 밑바닥에서 많이 치,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지금 코로나19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완전히 깨졌거든요. 그 반면에 지금 코스트코라던가, 그죠 월마트의 주가는 어제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볼수 있다시피, 이제는 나가는 거죠. 물론 지금 코스트코, 올, 코스트코가 온라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월마트도 온라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존은 오프라인으로 나서고 있고, 거기서 빅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태생이 원래 태생이 다르잖아요.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이란 업체, 그리고 중요한 대도시에만 있는 거. 그리고 코스트코나 월마트는 교외 지역의 넓은 쪽에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자동차 픽업 트럭을 몰고 나가야지만 갈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완전히 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들은 이미 보여드렸지만 유통업계에서도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무너지는데 코스트코, 월마트, 메이시스는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뭘 뜻하는 거냐면 이제더 이상 집에 안 있는다는 것이죠 물론 나가서 쇼핑을 나가서 모바일 쇼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모습들 그리고 세븐아이홀딩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세븐아이홀딩스의 주가는 신고가 입니다 일본 증시에서 네. 338 이거든요 도쿄, 도쿄에 지금 이, 이것들을 보니까 지금 아 오프라인 쪽에 중점이 지금 실리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죠. 왜 유통업이 전부 다안 좋다면은 아마존닷컴이 8% 급락을 할때 코스트코, 월마트도 어제 급락을 했어야죠. 월마트는 0.04 강보합으로 끝나고 코스트코 홀세일도 0.10 강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벌어지는 부분은 지금 시장 상황은 뭐 테크주가 무너져서 지금 저거 다 테크주들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동안 잘 갔던 이격이 많이 벌어졌던 테크 주들은 무너지지만 유통업계 유통업종에서도 분명히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본 세븐아이홀딩스가 편의점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스피드웨이라는 지 저기 3위 3위 편의점 업체예요 25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인수를 했냐면 2020년도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접어들고 나서 이렇게 확장 잘 되는 쪽은 확장 전략을 공격적으로 갔다는 것이죠. 세븐아이홀딩스가 미국의 세븐일레븐 9천여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스피드웨이가 미국 내 36개 주에 3,800여 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수했더니 13,000개를 지금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븐아이홀딩스는 미국의 편의점 사업이 잘될 것을 보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격적인 베팅을 쳤다. 그리고 경영 부진에 빠진 백화점 부분이 소고랑 세이브 백화점 이거를 매각하는 지금 최종 협상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업종 중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가고 그게 지금 코스트코 홀세일이나 월마트에서 나타났고 아마존의 금락에서 나타났는데 거기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면 유통업종의 분류를 나눴, 나눴을 때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편의점이 잘 되는구나. 이거를 세븐아이 홀딩스의 전략에서 알 수가 있어요. 소고랑 세이브를 매각하고 있다는 거. 편의점하고 대, 저기 대형마트랑 백화점이거든요. 그거를 매각을 하고 습, 스피드웨이를 인수한다는 것은 아, 유통업종의 오프라인 쪽으로 오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편의점 쪽이 더 좋기 때문에 저렇게 전 세계 그 편의점 체인 1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븐아이 홀딩스가 저런 배팅을 했구나. 그리고 세븐아이 홀딩스의 주가는 도쿄 증시에서 도쿄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랑 똑같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를 가고 있구나 이런 흐름들을 읽는다면 그죠이 시장에서도 어떤 쪽으로 빠져나가야 될 것인가가 지금 유추가 되죠 예뭐 예전 같으면 백화점을 팔고 편의점을 산다 사실은 생각지도 못할 만한 부분인데 어 지금 세븐아이 홀딩스는 잘 되고 있는 편의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점이 이 대형 마트의 점유율을 넘어서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스피드웨이를 인수했겠죠. 세븐아이 홀딩스도. 편의점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유통업계 매출 자료, GS25, CU, 세븐일레븐, 편의점 3사 매출이 전체 유통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9%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 비중이 15.7입니다. 역전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그 편의점 3사가 대형마트 3사에 비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형마트를 안 가서 밑에 집, 앞,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간 것이다. 이게 맞는다면 작년에 이 자료에서 올해부터 바로 다시 꺾여서 대형마트 역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그건 트렌드예요 네. 편의점의 트렌드, 트렌드인 것이고 그렇게 진행된다면 편의점은 더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뭐 날짜가 지난 뭐를 놔둬도 팔린다고 하더니 이런 게 제목이었어요. 대형마트에 무슨 뭐 날짜가 지나고 철이 지난 거를 놔둬도 다 팔린다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런 기사를 기자님이 썼더라고요. 대형마트는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안 되니까 대형마트 한쪽 편을 비워가지고 물류창고로 쓰고 있는 고육지책을 하고 있잖아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매장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거기 인력을 자른 다음에 네. 절반 정도를 물류창고로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거는 지금 트렌드를 반영해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 게 아니라 고육지책이라고 봐야죠. 잘 되면은 뭐하러 거기다가 물류창고를 만들고 있겠어요? 더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물건 하나라도 더 팔죠.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국내 편의점, 편의점별 점포수는 CU가 15,700개, 고요 GS25 15,400개, 그리고 세븐일번 11,200개, 이마트 24 5,800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3사, 위에 이마트 24 빼고 이 3사를 합쳐서 그 매출이 점포에서 나오는 매출이 유통업계의 3사 매출을 추월했다. 이게 지금 2021년도 기록이고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록을 연말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더 벌어져 있다면, 편의점은 이제 추세적으로 성장을 하고, 대형마트가 초반에 성장하던 그 그림이 편의점이라는 플랫폼으로 옮겨갔다. 이게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네. 무게중심이 그 트렌드로 갈 것이라는 어떤 그 감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 편의점이 트렌드로 좀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CU 15700개, GS25 15400개 도대체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의 미니스톱 인수권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이 됐나요? 네. 자, 역시 뭐, M&A권이 하나 있어야지, 그 어떤 이슈가 더 불거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M&A권이 드디어 나왔죠. 미니스톱이 4년 전에 인수, 인수가 예기가 있었는데, 접었습니다. 그 당시에 3,300억 원 정도 몸값 불렀는데, 4,000억 원이었나? 4 0억원때 몸값 불렀는데, 완족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롯데지주가 한국 미니스톱 지분 100%를 3133억 원에 가져갔습니다. 근데 롯데가 무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 입찰이었는데 이마트 입사랑 다른 사모펀드는 2000억 원대를 써냈는데 롯데지주는 혼자 1000억 원을 더적어내 가지고 월등히 그냥 낙찰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 1000억 원을 더 주고 살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얘긴 있지만 이미 체결이 되었으니까요. 세븐일레븐이 네. 미니스톱 점포를 포함해서 13,800개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국내 편의점별 점포 수 상업통상자원부 2021년 자료에 CU가 15,700개, GS가 15,400개로 2강인데 여기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이 점포 수가 작긴 하지만 세븐일레븐이 1,1200개니까 4천여 개 정도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천 몇 2천여 개 정도 더해서 14,000개까지 가까이 가니까 네. 2강하고 1,400개 차이로 줄인 다음에 이마트 입사랑은 격차를 세배 이상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 이것 때문에 롯데가 1,000억 원을 더 적어냈다. 그걸로 인해서 이게 디딤돌이 돼서 3강으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면 1,000억 원을 더 적어낸 이 배팅이 뭐 나중에 회수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 규약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늘리고 있어요. 편의점 그 이제 상생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 뭐 편의점 업계는 싫었겠죠. 편의점 업계는 싫었지만 편의점 점주님들과 그리고 이 지금 그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옆에 옆에 막 50m 간격 이내에 똑같은 편의점이 너무 많다 보면 나눠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편의점 본사는 좋겠죠. 근데 이게 지금 3년 연장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2월 29일 작년이에요. 지금 이게 3년 동안 자율, 자율계약을 맺었었는데, 물론 자율이기 때문에 누가 깨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를 깨려는 위의는 없죠. 그래서 3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편의점 4사, 뭐 5사 미니스토까지 모여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그냥 하지 말자, 경쟁적으로 다시 하자, 이러면 되는데, 지금 다시 가맹본부랑 점주간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지금 계속 그 지속을 하고자 해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개정, 그래서 편의점산업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승인, 이걸 하면서 이 내용 안에 편의점의 근접 출전금지 내용 자율규약을 3년 연장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2022, 2023, 2024년까지 지속이 돼요. 그럼 이제 편의점이 그근접출전 금지가 3년 동안 계속되면 3년 동안은 또 계속 그 늘릴 수가 없어요 파괴적으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늘릴 길이 없으면은 할수 있는 거는 이 나머지에서 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븐일레븐이 이것 때문에 베팅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편의점 업계는 지금 일단은 3강 그리고 1중 이렇게 다시 재편이 되는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롯데가 말씀하신 대로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탑을 인수함으로써 이제 삼강 체제를 붙이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미니스탑은 세븐일레븐으로 상호가 바뀌나요? 그거는 뭐 아직 확정이 안된 거죠. 아,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BGF 리테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전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음식료 업종이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음식료 업종이 대세 상승 했던 그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음식료 업종이 물론 음식료 업종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해외 진출을 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제약도 마찬가지고 제약 업종이랑 음식료 업종이 대세 상승을 시작을 했을 때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약 업종도 우리 리베이트 쌍벌자를 계속해서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거 장사만 하면 되니까, 왜냐면 각 그, 예를 들어, 개보린, 무슨 안티프라민, 딱그 삐콤씨, 딱 거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바카슨 이런 게.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의사들한테 가서 영업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 복지부동 자세로 R&D를 안 했죠. 그러다가 바이오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이게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경쟁하고 이렇게 어? 리베이트 쌍벌제 맞고도 그 벌금 이상으로 버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안 되겠다 하는 그 변화 의식 때문에 R&D에 투자하면서 한미약품이 탄생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계약들이. 음식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베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초코파이 누구나 초코파이 먹는데 초코파이 만드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데. 너네 만들어 미투 제품 만드는 거 허용해 줄게. 뭐 그리고 그럼 나는 자일리톨을 베낄게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 버리니까 연령이 줄고 과절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을 하게끔 된 거거든요. 네. 지금 편의점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편의점 이 자율 그 출점 근접 출점 금지 이게 3년 연속그 3년 연장되었죠. 그리고 이 미니스토브는 세븐일레븐에 들어가서 3강이 되면서 2강을 추격하고 있죠. 그러면 1, 2등 업체는 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새롭게 출정을 하던가 나머지를 뺏어 와야 되는데 가장 큰 미니스톱은 없어졌죠. 이마트 일산은 계속해서 어? CU보 CU랑 g s 2 5보다더 잘해 줄 테니까 우리 거 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국내선 에 늘릴 게 없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밖으로 나가야 돼, 이제는. 네. 밖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자극이 됐다. 이렇게 자극이 됐을 때 해외 준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때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게 제약업종과 음식료업종의 그 변화가 있었고, 편의점 업종도 지금 방어업종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약업종, 음식료업종이 방어업종으로 불리다가, 각성을 하고, 그게 타의적 각성이든 자의적 각성이든, 각성을 하고, 변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성장성의 밸류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 때부터 화려하게 달렸던 거예요. 지금은 다시 고를 만들었지만, s p 3 2이 롯데푸드니, 그때막네 다섯 배를 갈 때, 그게 그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c u 의 점포수가 2021년 11월 기준으로 15,814개입니다. 아까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자료보다 지금 11월 달 현재 자료가 차이가 있죠. GS25는 줄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는 15,400개였는데, GS25 11월 달 기준으로 15,168개예요. 많이 줄어 있네요. 네, 근데 이게 g s 2 5가 2019년 11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이이 네. 이 전에는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갖았어요 서로. 그 그러니까 뭐냐면 점포스가 자기가 적으면 뭐를 내세우냐면 그 햄버거 때도 똑같 똑같았죠. 롯데리아, 맘스터치랑 똑같았어요. 원래 원래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점포스가 자기가 유리 할 많을 때는 점포스를 기준으로 해요. 우리가 최고다. 근데 네. 내가 점포스가 경쟁사보다 적어지잖아요. 그럼, 모를 기준으로 하면, 점포당 매출액은 우리가 1위다. 아, 네. 이렇게, 두, 다 똑같아. 어떤 업계는 그래요. 지금 2019년 11월 달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g s 2부가 13,899개를 확보를 했다 해서, 17년 만에 CU를 이겼다. 헤밀리마트였잖아요, 원래. 보광 헤밀리마트였다가, 그게 CU로 가, 갔잖아요. 네. 17년 만에 CU의 그, 13,802개를 역전했다. 그래서, 점포수 1위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1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2년 만에 다시 CU가 1위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그 다른, 다른 그 편의점 브랜드들 그 탈락한 것들 있죠. 왜냐하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때문에 새로운 건못 만드니까 계약이 만료된 것들이 CU로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CU 많이 가서 CU가 편의점 다시 1위가 됐다. 그래서 BGF 립테일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편의점 점포수가 늘어버렸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 늘어서 다시 1위가 됐다. 접점이 많아진 상태죠. 거기다가 지금 이그 국제 공물관이 원재료비니 인건비 물류비 다 상승했는데 이게 편의점 가격 가보시면은 다 올랐습니다. 자제 매일 가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자잘하게 모든 품목이 다 올랐어요. 편의점 가격에 전부 다 정가를 시키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접점이 늘어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CU는 더 유리하게 된 상황이죠. CU가 더 유리하게 된 상황이고 아까 전에 그 말한 해외 진출 모멘텀 있죠. 예. 물론 물론 지금 올해부터 진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진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드라이브가 더 걸린다는 거죠. 드라이브가 드라이브가 더 걸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몽골 지역의 CU가 원래 먼저 그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가 지금 그 드라이브를 더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CU랑 같이 협업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뭐 사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증시까지 나오는데 몽골 증시까지 안 나와요. 근데 몽골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IPO로 했는데 사상 최고 금액이 몰렸습니다. 우리 마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몰린 식으로 예. 그래서 CU CU를 지금 몽골에서 전개하는 이그 업체가 상장을 했을 때이 뜨거운 열기를 봤을 때 가치를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몽골 쪽에서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지역으로 지금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CU는 1등 지위를 유지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점포수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을 가져갔고 이마트24는 하나라도 더 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지금 CU가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세븐일레븐이나 이마트24나 미니스톱에서 계약 만료된 거 가져오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럼 이제 적, 막 옛날처럼 하루, 1년에 막 몇백 개씩 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1년에 몇백 개씩 늘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해외예요 그래서 해외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몽골에서 되게 잘 됐고, 가치도 인정받았고, 지난해 말에 몽골 증시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 모습. 그럼 이제 더 이상 방어주가 아니라 성장주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그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 옛날에 제약업체라던가, 제약업종이라던가 음식료 업종을 보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편의점 업체들도 일단은 이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보다 해외 진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실적을 한번 좀 볼까요? BGF 리테일.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예, BGF 리테일 아주 방어적인 부분이 좋죠. 어, 제가 그 어, 편의점 하나 보여드리려고 지금 CU가 센트럴 익스프레스라는 그 회사예요. 센트럴 익스프레스랑 CU가 지금 BGF 리테일이 같이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센트럴 익스프레스가 작년 말에 상장을 했어요. 그 IPO 대박을 이런 일어냈고요.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시에 2018년 8월달에 8월달에 1호점을 오픈한 뒤에 지금 111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출점이 막혔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해외에서 그 뚫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은 지금 유통업이 굉장히 지금 폭발하고 있는 초반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대형마트하고 편의점하고 뭐 슈퍼마켓 그리고 백화점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매업이나 도매업 매출을 비중이 지금 소매업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랑은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몽골을 기점으로 해외를 판다면 그 답답한 부분을 뚫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BGF 리테일은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g s 2 5를 운영하고 있는 GS리테일과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차이는 GS리테일은 슈퍼마켓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리고 그 지금 골목에 들어와 있는 약간 대형 마트를 그거 있죠? 대형 마트를 조그맣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편의점이 순수하게 반영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BGF리테일은 네. 편의점만 순수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통업 전체의 흐름을 여기서 다볼 수가 있어요. 아 대형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저 편의점을 다 뭉쳤을 때는 지금 유통업종의 전체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구나. 근데 편의점만 따로 떼보니까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베이지에 프리테일은 지금 방어력만 보여주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방어력만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해외 진출 모멘텀. 이게 지금 그 나온다면 PER, PBR이 높아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 지금 18배에서 20배만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해외 진출 모멘텀이 어, 불어 이르, 불러 불러 일으켜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뭐 25배 30배를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접점을 넓혀서 지금 다시 점포수 1위가 됐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점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GS 25가 지금 배달업, 배달 앱을 인수했잖아요. 그 이, 이유도 도보배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어차피 물류센터를 막 확보를 하려고 전쟁 중인데 편의점은 따로 물류센터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편의점 자체 창고에 맨날 그 쌓아 놓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 뿌려주면 새벽 배송이 되는 거고 24시간이니까 활용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점포수가 이제 깡패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cu gs 25 그다음에 지금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3강이 점포수를 가지고 접점으로 새로운 신산업을 할수 있는 이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점포수를 그 가지고 그 접점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물창고를 활용하다라든가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해외 진출 모멘텀. 이런 게 일어난다면 월봉에 지금 이 쌍바닥이 나오면서 네 일단 20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